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무슨 영화 보셨나요? 11월 편을 녹음하겠습니다. 2018년에 여러분들이 주신 영화 리뷰를 읽겠습니다. 이 코너가 지금 매우 밀려 있죠? 네, 제가 또 얼마 전에 12인의 성난 사람들을 끝으로 총선 정치 시리즈를 하면서 무슨 영화 보셨나요?를 녹음할 타이밍을 놓친 것 같습니다. 이거 자칫하면은 한 2년 정도 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것도 제가 빨리 좀 따라잡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요 근래에는 댓글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리얼타임을 따라잡을수록 더 속도가 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슬픈데요. 네, 저희 블로그도 많이 좀 찾아와 주시고요. 저희 블로그가 지금 그 포탈 다음 쪽에서 블로그 개편을 했는데, 제가 쓰고 있는 그 블로그 스킨이 옛날 스킨이라서 여러 가지 좀 충돌이 좀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글 작성할 때그 폰트 크기를 조절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네. 너무 이상하게 지금 개편을 해놔서 화가 납니다. 자, 오늘 방송편은 1부, 2부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분량이 좀 많아서 애드립 없이 아주 뭐 정석대로 바른 생활 모드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바른 생활 모드. 2018년 11월 이제 편을 읽고 있고요. 2018년 11월 개봉작 중에서 스크린 숫자 1위는 무엇이냐?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왈드의 범죄입니다. 1601개로 스크린 숫자 1위를 기록했고요. 하지만 흥행 1위는 국가 부도의 날입니다. 375만입니다. 11월이 이제 성수기인가요? 성수기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 그런 느낌인데, 뭐 그러네요. 아, 성수기인가? 방학을 하나요, 이때? 네, 하여튼 뭐 그렇고요. 375만 들었네요. 국가 부도의 날, IMF 사태를 다룬 그런 영화이고, 현재도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세계 경제가 너무 안 좋죠?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있어서는. 자, 11월 2일 날 NYNX님이 댓글 써주셨네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1월에 제가 첫 글을 올립니다. 엔테베 작전이라는 영화를 보셨네요. 1976년 에어프랑스 소속 여객기가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에게 피랍을 당하고 이스라엘 정부가 인질 구출 작전을 벌이는 실화를 영화로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오. 범인들이 비행기를 당시 시대의 독재자였던 이디아민이 통치하던 우간다 엔테베 공항으로 끌고 갔기 때문에 제목이 엔테베 작전이라 하고요. 주연으로는 다니엘 브릴, 제가 좋아하는 로자만드 파이크가 등장합니다. 두 배우가 독일 출신의 혁명가로 출연하면서 독일어 구사를 많이 하는데 모두 독일계가 아닌 것을 감안하면 독일어 공부를 많이 한 듯합니다. 물론 뭐 잘하는 건지 어떤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요. 영화는 예상 외로 이스라엘 쪽 시선에서만 그려지지 않고 나름 중립적인 시선으로 이 사건을 바라봅니다. 주인공들이 모두 테러리스트 역할인 것만 봐도 그렇긴 하네요. 주인공이 테러리스트이군요. 이 중립적인 시선이 좋았습니다. 또 군사작전의 긴박한 연출, 과도한 총격씬 등을 최대한 자제하고 마치 다큐멘터리처럼 담담하게 연출한 부분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출이 반대로 영화적 재미는 상당히 떨어뜨리긴 해서 극 영화로서의 재미는 그닥인 편입니다.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의 근본적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 혹은 제안하는 것에서 한발 물러서 있는 듯해서 아쉽기도 했고요. 아, 그 사건 그 자체만 보여주고 마는가 봅니다. 어떤 역사적인 의미라던가 이런 것을 짚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았지만 좀 어중간한 느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타인 이거 써주셨는데요. 저 얼마 전에 이것도 케이블에서 해주길래 봤는데, 네, 여전히 재밌더군요. 이것도 의외로 흥행을 좀 했었죠. 자, 완벽한 타인은 비교 감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애니안닉스님 글부터 이 영화 강추합니다. 완전 재밌게 감상했고요. 크게 소리내어 웃기도 했다가 공감 가는 고민과 사회 문제들을 센스 있게 잘 배치해놔서 거의 한 공간에서만 진행되는 영화임에도
끝까지 몰입해서 감상했습니다. 아무래도 극중 인물들의 나이가 저랑 거의 비슷한 나이대이기도 하고, 그 나이대쯤 고민할 만한 여러 이슈들과 부부 사이, 친구 사이 관계 등이 나오니까 더 집중이 된 듯합니다. 이거는 반대로 말하면 미혼이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하면 이 영화에 그렇게 흥미를 못 느낄 수도 있을 거라는 말이 되기도 하죠. 은밀한 비밀이 많은 사람이라면 이 영화를 즐겁게 감상 못할 테고요. 아마 끝까지 못 보고 나올 수도. 영화의 마무리 부분도 약간 호불호가 갈릴 듯한데 마구 벌려놓고 수습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라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결말 처리가 좋았습니다. 영화 보고 나가면서 관객들이 다 비슷한 반성과 각오를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지금의 배우자 혹은 애인에게 더잘 해줘야겠다고 대부분 느꼈을 테고, 더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절대 이 비밀을 들키지 말자라고 생각하는 관객도 있을 거죠. 하지만 단연코 모두가 느꼈을 한 가지 생각을 어떤 상황이더라도 휴대폰 공개 게임은 절대 하지 말자 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렇게 써주셨네요. 꿀잼 보장. 데이비 베컴님도 11월 3일 날 완벽한 타인. 영화 재밌네요. 관람 중 시계 확인 딱한번 했습니다. 동명의 이탈리아 영화를 리메이크한 것이라고 합니다. 오, 정말 이걸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거야 싶었는데 역시나 리메이크였네요. 순수 창작물에 가깝길 기대했는데 좀 아쉽습니다. 이거 나중에 원작도 보시지 않았나요? 편집이나 배우들의 연기도 다 좋았고요. 극중 여러 상황들 제가 직접 겪은 일은 없지만 다뭐 그렇지 싶었네요. 영화 보면서 잘 웃지 않고 거의 울지 않는데 이 작품 보면서는 꽤 웃고 두 번이나 울었습니다. 근데 왜 우셨을까요? 대부분의 관객들이 아주 좋아했던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전 해당 부분에서 관객들이 격하게 웃는 게 불편하더군요, 상당히. 평소에 그런 차별적인 생각들을 다들 하고 있으니 그 부분이 웃기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정말 너무 많이들 웃더라고요. 제 생각이 거기서 웃을 게 아닌데. 제 취향은 아니긴 하지만 결말도 괜찮았고, 끝나기 직전에 요상한 자막 처리만 빼면 전반적으로 괜찮은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셉션을 따라한 듯한 머머의 회전 장면도 빼고 싶네요. 저도 휴대폰 공개하는 게임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딱히 캥기는 게 없는지라. 영화 속에서는 그거였죠. 그러니까 연락이 오는 거를 다 사람들과 공유하는 걸로. 그러니까 휴대폰 속에 내용물이 아니라 문자나 전화나 이런 내용들을 공유하는 그런 게임이었죠. 아마 휴대폰 속에 뭐 사진들 이런 것까지 공개하게 되면 네,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은데. 게임을 빌미로 휴대전화 달고 사는 사람들이 도대체 뭘 자꾸 보는지 구경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이 재미있으셨다면 영화 대학살의 신 추천드립니다. 감독이나 배우진만 보더라도 보고 싶으실 겁니다. 이 작품이 재미없더라도 대학살의 신을 추천합니다. 더 히스테릭하고 속시원하답니다. 내용과 연기는 좀더 강하고 러닝타임은 더 짧고요. 장소도 더 제한적이고 저도 주말에 한번더 감상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여러 번 추천해 주셨던 것 같은데 대학살의 신 저도 아직 보지 못했네요. 수지님도 11월 12일 날 써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이제 추워지네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전 2주째 쿨럭쿨럭 대고 있네요. 이거 녹음하는 때가 지금 5월 말인데요. 얼마 전에 또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지금 목도 상태가 안 좋죠? 감기가 옮았어요. 잘 견디고 있었는데. 요즘은 감기 걸리면은 상당히 눈치 보이는 게이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도 못 가고, 또 걔는 오해받을까봐. 그리고 주변 사람들 뭐 밖에 나가서도 기침도 제대로 못하겠고 목이 근질근질한데. 앞서 써주신 두 분의 감상평에 공감하면서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재미있게 봤지만 저는 뭔가 씁쓸하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그랬습니다. 어차피 코미디 영화이긴 하지만 보면서 계속 마음에 걸리고 마음에 들지 않았던 점들을 좀 써보자면 동성애를 수준 낮게 상당히 많은 분량으로 희화화한 점, 등장인물들과 같은 비양심적 완석 닭강정, 삼성의 PPL, PPL이 아니고 더러운 기업과 더러운 인간성을 대비한 것이라면 감독님 존경합니다. 친구라는 설정의 주인공들 캐스팅의 부조화,
아, 팽이 반지와 굳이 필요했을까 하는 마지막 자막 정도 생각나네요. 꽤 흥행했던 이탈리아 영화를 원작으로 두어서 그런지 전체적인 스토리는 괜찮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전개되었습니다만 대부분 예상되었던 내용과 전개였던 것 같습니다. 현실의 치열함, 어려움 등에서 벗어나 보고자 2시간여 동안 영화를 보는 측면도 있는데 이러한 류의 영화는 더 가혹하고 더러운 상황을 대사와 영상으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니 보고 나서도 좀 지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네요. 영화 속에서 좀 심각한 이야기도 좀 나오긴 하죠. 그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데이비 베커님의 답글로 수지님 감기 얼른 나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한 달째 점점점. 동성애 부분 좀 심하지 않나요? 저는 컵에 입 대지 말고 마셔라 라는 대사 나왔을 때 정말 제 입을 틀어 막았답니다. 그런 대사를 쓸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반응은 드물지 않다더군요. 실제로 영화에서 애플 iOS와 안드로이드를 비교 대조해가며 얘기하는데 안드로이드가 구리다는 쪽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애플의 단점은 단점이라고 보기도 힘든 부분들만 얘기하고요. 아침마다 빅스비의 브리핑을 들으며 깨는데 상당히 찔리네요. 앱등이가 되는 걸 피하려다 갤럭시를 쓴다는 소름 끼치는 쩜쩜. 전 개인적으로 그 애플의 서비스 정책? 너무 한국 소비자들을 업신 여기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너무 서비스가 안 좋다. 한국 문화에서는 또 그런 애프터 서비스도 굉장히 중요한데. 수지님께서는 영화를 현실을 잊고 휴식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감상하셔서 이 작품 보시면서 지치신 것 같기도 하네요. 저는 영화가 얼마나 현실 반영을 잘 했는지 확인하거나 제가 직접 겪어보지 못한 것들을 간접적으로나마 대리 체험하고자 감상하는 게 커서 이 작품 보면서도 뭐다 그렇지 싶고 내용도 좀 약하다 싶었습니다. 마무리도 급 따스한 척 하고요. 더 엉망진창으로 끝나야 좋은데 말입니다. 크크크. 영화 더 스퀘어가 생각나네요. 좋은 작품이긴 한데 역시 좀 살인 듯하고 무뎠던. 다들 휴대폰 어느 회사 제품 쓰시는지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추천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플 피하고 삼성 피하면 살게 없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브랜드들은 요새 일을 열심히 안 하는 듯 하고요. 애플 피한다고 해놓고 지금 이 글은 맥북으로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약간 소름이네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뭐 이미 산 거는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거 버릴 수도 없는 거고. 이미 산 거는 끝까지. 물릴 때까지 쓰는 거죠. 에나야 닉스님도 답글 써주셨네요. 동성애 부분 공감합니다. 근데 영화상 등장인물의 반응이 불행히도 가장 현실적, 사실적 반응이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감독이 일부러 그런 연출을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동성애라 하면 무슨 병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게 사실이니까요. 제 지금 휴대폰은 LG V30입니다. LG폰은 예전 사이언폰 이후로 처음인데 휴대폰으로 영화 보는 것 이외에 딱히 별 하는 게 없는 저로서 만족하며 사용 중입니다. 아이폰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고 갤럭시 노트는 한 번씩 써봤고 중저가 폰인 펜텍폰도 써봤습니다. 바로 전이 펜텍 아임백이었는데 후져서 열불 내며 2년 버티던 나름 프리미엄 폰인 V30이 싸게 나와서 바꾸게 되었죠. 삼성폰 사주기 싫은 마음도 있었고요. 전 노트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생방송 음악 퀴즈 상품으로 요구했건만 아직 못 받아보고 있네요. 저희 그 예전에 저희 방송에서 그때 카카오 TV 쪽으로 했던가요? 생방송을 한 번이 아니죠? 두번 정도? 아니다. 스카이프까지 합치면 세번 정도 한것 같네요. 스카이프로도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청취자분 그때 미치님하고 하루님이 즉흥적으로 그냥 참여해 주셔서 같이 녹음한 적도 있습니다. 그 방송편이 지금 목록에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러니까 카카오 TV로 이제 오디오 생방송을 할때 그때는 이제 음악도 같이 틀으면서 했기 때문에 영화 음악 그 맞추기 퀴즈였나? 뭐 이걸 맞추면 뭐 상품 드린다라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애니아니스님이 노트북을 요구하셨었죠. 네, 수지님이 또 답글을 써주셨네요. 애나야닉스님 말씀대로 그게 대다수의 현실 사실적 반영이겠죠. 그걸 대놓고 보여주니 좀 보기가 어려웠던 듯 합니다. 전 삼성 말하면서도 그때 싸게 풀었던 갤럭시
럭시 S7 2년 넘게 쓰고 있습니다. 중고로 팔고 다른 제품으로 갈까 했는데 그러느니 폰 죽을 때까지 쓰고 버리는 게 낫지 싶어서 그냥 쓰고 있습니다. 고장 나면 아이폰이나 V, G 시리즈로 갈것 같습니다. S7이 첫 삼성폰이고 그전엔 펜텍과 LG를 많이 썼네요. 에누앤닉스님 생방송 음악 퀴즈. 노트북 상품을 제가 공책으로 둔갑시키는 바람에 강신혜님이 공책은 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제가 공책은 드릴게요. 현실적으로 우리도 상품을 좀 생각해보자고요. 현실적으로. 네, 제가 12월 19일 날 썼는데 땡겨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완벽한 타인. 재밌게 봤고요. 배우들의 연기 합도 다들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염정아 배우 연기가 좋았습니다. 이 배우 연기를 좋아하고요. 당시 JTBC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 레전드 연기 찍고 계셨죠? 저는 이 배우가 더 인정받길 오래전부터 바래왔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평가도 읽어보았고, 동성애 애플과 안드로이드 부분이 나올 때 청취자분들 댓글이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5회에서 비롯된 개그를 좋아해서 유해진, 윤경우 콤비 부분, 그 누드 사진과 동성애 그 부분이 나올 때 저는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서로 막 오해하고 막 이런 개그를 해서 청취자들께서 비판하셨던 부분들도 생각해 보았는데 이곳에 따로 적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써놨네요. 왜 이렇게 써놨을까? 여하튼 결말부 전개가 저는 좋았습니다. 어쩌면 바람직한 관계와 상황을 바로 대비시켜 보여주는 해피 아닌 해피 엔딩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은 비밀을 공유하지 못해서 여전히 관계가 좋지 못하거나 거짓에 물들어 있고 다른 부분은 오히려 관계가 좋아지기도 하죠. 언젠가부터 관계에는 비밀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 넓어진 것 같아요. 이 영화는 그에 대한 여러 대답을 보여주는 거고요. 제목을 이렇게 해석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부부든 고향 친구든 우리는 다 각자에게 타인입니다. 그러나 다른 누구보다도 가깝고 완벽한 사랑과 우정이라 믿고 싶은 타인인 것이죠. 이 현실과 낭만 사이의 괴리, 이게 저는 결코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인데, 관계는 간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섭이 없는 관계는 그 끈끈한 정도가 약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타인과 관계를 맺게 된다면, 그것이 직접적이든, 직접적으로 잔소리를 하든가, 뭐, 그 공간이나 시간을 뺏는다든가, 아니면 간접적으로, 상대방이 나에게 요구하지 않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배려하기 때문에 내가 간접적으로 그 사람에게 더 시간과 공간을 할애하게 되는 그런 직접적 또는 간접적 간섭을 받게 됩니다. 관계를 맺게 되면. 그 간섭의 정도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또뭐 사람마다, 커플마다 싸움이 있거나 아니면은 또 합이 잘 맞을 수도 있잖아요. 궁합 같은 게. 서로 좀 시니컬하거나 쿨한 거를 좋아하는 커플이라면 잘 맞는 거고. 근데 한쪽은 이제 좀 간섭받기를 싫어하는데, 다른 한쪽은 서로 함께 무언가 하는 걸 좋아하는 그런 커플이라면, 이거는 정말 서로 오랫동안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그 적정선을 찾아가야 되겠죠? 아니면 헤어지거나. 간섭을 받으면 좀 힘들어 하잖아요. 힘들고. 근데 또 관계를 맺으면서 오는 기쁨도 있잖아요. 둘 중에 어느 게더 크냐? 내가 느끼기에. 내가 앞으로 이 사람과 함께 할때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두고 더 매력을 느끼고 하겠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간섭에만 너무 신경 쓰다 보면은 관계를 맺음으로써 얻게 되는 행복과 기쁨 이런 것들을 또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두 가지 모두를 좀 균형 있게 생각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좀 그런 성향이라서 간섭받는 걸좀 싫어하거든요. 좀 자유로운 그런 성향이라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관계에 있어서 간섭이 없어야 된다. 저는 이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거는 정말 이상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몽상적인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나쁘게 얘기하자면. 여하튼 계속 읽어보자면 송하윤 배우가 모처럼 예쁜 모습으로 나와서 좋은 연기도 보여주셨는데 이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만이 비밀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 눈에는 그 캐릭터 행동이 꽤 얄밉게 보이더군요.
소공녀를 본 직후 감상했기 때문인지, 영화 소공녀, 친구들끼리 싸우고 욕한 뒤에도, 비록 그 관계가 속임수와 뒷담화에 젖어 있더라도, 계속 우정의 관계가 이어지는 친구가 있다는 게 부럽기도 했습니다. 네, 저는 소공녀를 굉장히 비판하는 사람이라서. 영화의 원작 표기가 자막으로 나왔던가요? 원작을 좀더 확실하게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시작할 때, 뭐 원작은 뭐뭐다, 이렇게 좀 써주면 안 될까요? 엔딩 크레딧에 그걸 또 한참 뒤에다 쓰니까, 그건 좀 예의가 아닌 것 같다. 덧글로 염정아 배우가 유해진 배우와 극한 다툼을 할때 멀찍이 서서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낯선 사람이었네 라는 대사를 합니다. 이때 울먹이면서 고개를 살짝 옆으로 떨구죠. 아, 이 디테일하고 복잡 다단한 감정 표현. 정말 대단한 배우인데, 아, 좀 과소평가되지 않는가.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염정아 배우의 그 능력치에 맞는 합당한 대우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염정아 만세. 자, 완벽한 타인 비교 감상 계속 해보았고요. 11월 4일날 제가 드라마를 보고 썼네요. SBS 드라마 미스마 복수의 여신. 이거를 18회까지 감상하고 써놨는데 요거를 제가 계속 써놨어요. 근데 뭐한 번만 한번 읽어보죠. 토요일에 30분씩 4회 연속 방영되는 드라마입니다. 애가사 크리스티 원작 소설 또는 소설의 캐릭터 제인 마플을 각색한 거죠. 1회를 보곤 스릴러물인 줄 알았는데 추리물이었습니다. 스릴러와 추리는 호흡이 다릅니다. 특히 이 작품은 한국식 유머도 섞여있기 때문에 리듬감도 다르고요. 스릴러물은 이제 개연성을 정말 엄격하게 따져야 됩니다. 추리물은 상대적으로 개연성보다는 추리의 과정과 결과에 더 방점을 찍습니다. 동어 반복 같지만 예를 들면 스릴러물은 범인이 집에서 현장까지 왜 어떻게 왔느냐 따지는 게 중요하다면 추리물은 범인이 집에서 현장까지 온 것이 사건 또는 그 추리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추리물이 더 개연성을 따질 것 같지만 사실은 스릴러물이 더 따진다. 이렇게 구구절절 써놓은 까닭은 이 드라마는 현실적인 개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이 1인 2역을 하는데 생김새가 정말 똑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둘 있다고 가정하고 있으며 한 동네에서 연속 살인 사건이 벌어지는데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투입되지 않습니다. 스릴러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설정이죠. 제가 이 드라마를 주목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캐릭터들의 감정과 욕망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무시하지도 않는다. 거의 모든 캐릭터들의 감정과 욕망을 다 표출시키고 있으며 이것들이 사건의 발생과 추리 해결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비중이 작은 캐릭터들은 평면적으로 처리되거나 단발적이고 단선적인 욕망으로만 작동하는 걸 봅니다. 주로 주인공 위주로 작품이 흘러가니까요. 그러나 이 드라마는 작은 조연의 것이라도 그 감정과 욕망을 소중히 다룹니다. 18회에서는 엄마와 딸, 이 사이 감정을 활용해서 정말 전혀 뜻밖의 감정선을 만들어 내더군요. 정말 깜짝 놀랬고, 좀 감동까지 받았습니다.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행복하게 산 사람은 한 번의 불행으로도 고통받지만, 평생이 불행한 사람은 단한 번의 행복으로도 충분히 기쁘게 살수 있어요. 이 대사가 너무 마음 아프게 다가오더군요. 그래서 그 캐릭터의 선택이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되었습니다. 좀 슬픈 대사네요. 추리물에서 또 중요한 것은 증거를 독자와 시청자에게 모두 공유하는 점입니다. 극중 탐정 캐릭터와 시청자 모두 거의 비슷하게 공평한 수준으로 증거를 가져야 됩니다. 독자와 시청자를 속이고 탐정만 결정적 증거와 사실을 독점하고 있으면 그건 정말 수준 낮은 추리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드라마는 이 점을 완벽히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잘 수행합니다. 제가 지금 녹음하면서 생각나는 거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아주 뭐큰 화제를 낳았던 작품인데 개인적으로 스카이캐슬이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부부의 세계는 너무 후반으로 갈수록 같은 패턴 좀 반복되는 느낌이 들었고 감정적으로도 좀 지치기도 했고. 근데 그 작품에서 좋았던 거 하나는 여자 주인공, 김희애 배우죠?
여자 주인공에게 우리 소위 말하는 PC, 정치적인 올바름, 이런 것을 덧씌우면서도 그것을 제약받지 않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인물로 꾸미지 않았어요. 이 기미의 배우도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좀 무리한 일을 하기도 하고, 사기를 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파탄 내기도 합니다. 복수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PC함, 자기가 속한 진영의 승리를 위한 복수다. 이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여성 혹은 한 사람의 아내였던, 그리고 한 아이의 엄마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평범한 욕망, 그것대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게 참 좋았습니다. 예컨대 저 같으면은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만약에 PC함대로, 정치적인 올바름대로만 했다면 여성이 해방되어야 되니까 그 아이도 버리고 남편하고도 이제 이혼하고 자기를 위해주는 뭐 애인하고 떠난다던가, 아니면 애인도 필요 없고 자기 혼자 좀더 좋은 병원의 의사로 스카웃돼서 간다던가, 이렇게 좀 멋진 모습을 조금 눈물 흘리면서도 갈수 있잖아요. 근데 영화는 그렇지 않죠. 뭔가 좀 질적질적합니다. 그래서 아이에 대한 집착 아닌 집착을 하죠. 아이를 뺏길 수 없다는. 이게 현실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욕망이 저는 평범한 거라고, 보통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것이고, 자기 직장도 뺏길 수 없고, 내가 왜이 지역을 떠나야 돼?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냥 쿨하게 이 지역을 그냥 그 사는 동네 떠나면 되는데,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 좀 질적질적거리는 그런 욕망, 이런 것들을 보여준 게참 좋았습니다. 캐릭터들에서 욕망을 보여줘야 돼요. 너무 요즘은 이제 윤리적인 당위로 빠져서 PC함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이념의 도구로 보고서 작품에서도 쓰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개인적으로 너무 싫어해서. 하여튼 뭐 그렇고요. 네. 또한 가지 이 드라마 미스마에서 주목하는 거는 주요 인물들 그리고 그걸 이끌어가는 인물들이 여성 캐릭터라는 점입니다. 이 여성들이 남성성을 갖고 여성의 탈을 쓴 남성으로서 활용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여성으로서 여성의 감정과 표정을 갖고 그걸 채우고 있습니다. 캐릭터들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배우가 캐릭터의 특성을 잘 살리고 장르적 재미를 극대화하면 극 작품은 몰입을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죠. 그동안 감독이나 작가들이 여성적 감정, 대사, 표정 등이 너무 무지했던 게 아닌가. 저 또한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 작품들에서 여성들의 감정과 표정이라든가 욕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못하고 잘 제시를 못했죠. 우리 현실 속에서 존재하는 것들을 작품 속으로 끌어와서 제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잘 모르니까. 또 이제 비평하는 사람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꼬집어서 설명해 줄 수가 없었죠. 저 또한 그렇고요. 이 드라마는 40부작이라고 합니다. 주요 뼈대는 자신의 딸을 유괴해서 살해한 범인을 엄마가 색출하는 이야기입니다. 엄마가 범인이라 누명을 쓰고 9년 동안 정신 감호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 인물들이 튀어나와서 여러 사건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좀 정신없을 수도 있고, 자신의 딸도 죽었는데 그 딸을 내가 죽였다고 그렇게 좀 누명을 쓴 거죠. 정말 미칠 노릇인 거죠. 극중에 이제 성주로 배우도 나오는데 자생력이 없으면 기생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네, 이거 정말 맞는 말 아닌가요? 자생력이 없으면 기생력이라도 있어야 된다. 네, 갑자기 기생충이 떠도 떠오르네요. 네, 제가 본 드라마 미스마 복수의 여신이었고요. 데뷔 백호님이 11월 5일 날 써주셨네요. 할로윈. 할로윈 당일 밤에 보려고 했는데 하루 늦게 보게 돼서 아쉬웠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상영관에 저 혼자 있었는데도요. 후반 클라이맥스 부분에 주요 캐릭터들이 살인마를 처단하는 방법과 태도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살포시 추천드리고 싶네요. 인간의 머리로 잭오 랜턴, 호박 속을 파내고 조각해서 만든 등을 만드는 기발한 끔찍함.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인간의 머리 속을 파내가지고. 아이고. 그 와중에 갓난 아기와 어린아이는 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매너를 보여주는 살인마의 태도가 좀 신기했네요. 저는 78년도 원작을 보지 못해 비교는 힘들겠지만 이번 작품 단독으로도 준수하고 괜찮다 느꼈습니다. 심지어 꽤 웃긴 유머도 한번 뽐냅니다.
미국 문화에 아예 관심이 없으시다면 뭐가 웃기냐 싶으실 수도. 이제 수능 끝나면 슬슬 추워지니 다들 벤치코트, 롱패딩 입고 다니겠죠? 그것도 대부분 검정색만 입겠죠? 제안구 보호가 시급해지네요. 아무리 기능성이 좋다고 한들 신빙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왜 다들 검정색만 그렇게 입고 다닐까? 색깔 많을 텐데, 뭐 흰색도 있고, 뭐 핑크도 있고. 너무 보기 싫더라고요, 저도. 학생들 특히 하교하는 시간에 가끔 보게 되면 다 검정색 롱패딩만 입고 다녀요. 김밥도 아니고. 할로윈이었고요. 에나인디스님이 11월 5일날 써주신 영화들 읽어보겠습니다. 올더 머니 보셨네요. 석유재벌로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었다고 하는 존폴 게티의 손자가 납치를 당하게 되고, 납치범들은 몸값을 요구하지만 구두쇠인 할아버지 존폴 게티는 몸값 지불을 거절합니다. 결국 손자의 잘려진 귀를 받아보고서야 대출 형식으로 자신의 전 며느리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고, 우여곡절 끝에 손자는 생환하게 된다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리들리 스콧 감독의 작품인데 이분 특성이 굉장히 부침이 심하다는 거지요. 이 작품은 약간 영화 템포가 느리기도 하지만 쓸데없이 긴 느낌이고 이야기 밀도가 떨어지는 편이라 좀 많이 지루했습니다. 부에 대한 추악한 끝없는 탐욕을 그렸지만 뭐 그런 부를 한번 누려보는 게 소원인 저 같은 사람에게야 그저 남의 나라 이야기 같아 별 공감이 안 가기도 했고요. 감독의 네임밸류 기준상 평범한 작품. 그리고 유전 보셨네요. 할머니부터 딸, 그리고 손녀까지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 유전되고 귀신, 악마, 숭배 등이 등장하는 공포영화입니다. 근래 공포영화의 주류인 컨저링, 인시디어스 등의 영화와는 비슷하면서도 느낌이 많이 다르고 수준도 한 단계 높은 영화입니다. 살인마나 괴물이 등장하는 공포영화류는 더욱 아니고요. 할리우드판 곡성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곡성의 기괴한 분위기, 찜찜한 뒷맛 등이 많이 닮아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뭔가 튀어나올 것 같은 긴장감으로 공포를 주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을 계속 헤집는 의문과 중간중간 발생하는 기괴한 사건, 사고 등이 한 장면 장면이 아닌 영화 전체적인 느낌을 기괴하고 공포스럽게 만듭니다. 영화 감상 후에 해석이 필요해서 여러 해석글을 찾아 읽어보기도 했고요. 간만에 만난 웰메이드 미국 공포영화였습니다. 네, 저도 이거 꼭 보고 싶은데. 이거 아리에스터 감독 작품 아닌가요? 이게, 제가 곡성 때도 똑같은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곡성에서 나오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현실로 받아들이면 그 영화가 별로 뭐 해석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적인 존재, 이런 거에 대해서 이 합리주의를 추구하는 현대사회, 이 시대에는 그런 영적 존재, 이런 것들을 무지몽매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좀 시점을 달리해서, 만약에 정말 100만분의 1의 가능성을 갖고 실제로 영의 존재가 있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곡성이라는 영화가 그렇게 어려운 영화는 아닙니다. 아마 유전도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민속이나 무속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무속인들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신내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대를 이어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 윗대에서 이제 무속인이었으면 아랫대에서도 무속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받으면 신병이 된다 그러죠. 뭐 몸이 아프다던가 집안에 계속 알수 없는 우환이 생긴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내림을 받아서 계속 그 길을 가게 되는 그러한 우리나라 어떤 무속의 특성을 생각한다면 이 영화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네. 제가 아직 보질 못해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다 무의미하네요. 자, 보헤미안 랩소디도 보셨는데요. 요거는 비교 감상 해보겠습니다. 에나니스님 글부터 제가 퀸을 어렸을 때부터 좋아해서 영화 제작된다는 소리를 듣고 무척 기대가 컸습니다. 감독이 브라이언 싱어이고 이분도 뭐 리들리 스콧만큼 부침이 심한 감독이라 걱정도 됐고요. 결과적으로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영화 내용이나 흐름은 전통적인 전기 영화와 진배 없이 평이한 편이고 편집이 그렇게 매끄러운 편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퀸의 음악이 흘러나오는 모든 장면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특히 마지막 라이브 에이드 콘서트 장면은 전율이었고요.
퀸의 명곡들이 흘러나올 때마다 소리 죽여 따라 불렀고 같이 에이요를 외치고 싶던 마음을 꾹 참았습니다. 저처럼 퀸의 팬들에겐 선물 같은 영화였습니다. 요약하면 이 영화를 다시 영화관에서 볼 생각은 없는데요. OST는 무조건 구입 예정입니다. 수지님도 12월 5일날 써주셨네요. 개봉하면 바로 튀어가서 IMAX로 보려 했지만 500만이 넘은 시점에 뒤늦게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짜투리 남는 시간에 어쩔 수 없이 근처 조그만 상영관에서 봤는데도 안 봤으면 크게 후회할 뻔했네요. 어릴 적 워크맨의 테이프로 한창 퀸의 음악을 많이 듣던 중에 와, 워크맨의 테이프. 네, 정말 오랜만에 듣네요. 좀 세대가 좀 짐작이 되는. 여하튼 이제 그렇게 음악을 듣던 중에 프레디 머큐리의 사망 소식을 뉴스에서 접했던 당시에 허무했던 마음이 이제서야 약간 위로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싱어롱 상영관이 아니어서 립싱크로 마음속으로 계속 노래를 따라 부르다 보니 끝나네요.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싱어롱 상영관을 찾아 다시 봐야지 다짐했습니다. 영화적 구성 내용 이런 건 저에게 중요하지 않았고요. 다만 무시당하던 I'm in love with my car를 부르는 장면이 영화 속에서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 정도만 있었습니다. 98년도쯤인가 메탈리카 첫 공연을 보고 난 후에 이후 몇 번의 공연을 못본 아쉬움을 Through the Never를 보고 좀 달랬던 기억이 있는데, 네, 영화로 나왔었죠? Through the Never. 보헤미안 랩소디는 수십 년 지속된 갈증에 시원한 물한 컵을 받아 마신 느낌이었습니다. 자꾸 제 연식이 추정되는 내용이 있어서 부끄럽네요. 네, 98년도면, 아이쿠, 98년생들이 요즘 막 가수로 나오고 막 그러던데. 네. 데이비 백곤님도 12월 6일 날 써주셨네요. 싱어롱 상영관에서 보고 팠는데 가서 멀뚱히 보고만 있는 것도 민폐일 것 같아서 일반 상영관에서 관람했습니다. 싱어롱도 같이 보는 관람객들 나름이라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클로빙에 비유하면 저울이었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생각보다 싱어롱 할수 있는 부분이 적다는 사실입니다. 급뚝뚝 끊겨요, 노래가. 전퀸 밴드의 몹시 유명한 몇몇 노래의 클라이맥스 부분만 알 뿐, 다른 건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런 제가 보기에도 괜찮았습니다. 인물 이해도 쉽고, 적당히 흥도 나고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뭔가 조금씩 다 아쉬웠습니다. 딱 집어내진 못하겠지만요. 전반적인 이야기의 깊이가 얕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겉만 쓱 한번 훑는 느낌. 라미 말렉 배우는 외모 싱크로율이 떨어진다 생각 들었지만 연기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실제 프레디 머큐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전혀 몰라서 행동이나 무대나 기타 등등 다른 부분에 비교는 힘들지만요. 중간중간 가볍게 툭 던지는 유머들도 좋았고, 퀸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보아도 무방할 괜찮은 작품이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겉으로는 청교도이면서 속으로는 변태라는 대사가 기억이 남네요. 극중에서 미국인들을 비판하는 말로 쓰이지만 실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요. 저에게 해당하는 말인데요. 보헤미안 랩소디 여러분들의 비교 감상도 해봤고요. 저도 이거 보고 아마 남겼을 텐데 이거 저는 좀 많이 아쉬웠어요, 솔직히. 음악을 보여주는 연출도 좀 아쉬웠고요. 아마 저는 이 보헤미안 랩소디 보기 전에 스타이즈본 그걸 먼저 봤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그 음악 연출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것과 이제 직접적으로 비교 대조가 돼서 더좀 실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퀸의 그 음악들이 나오는 영화를 봐서 저도 그나마 좀 좋았던 기억이 있고요. 데이비 백곤님이 11월 6일날 써주셨네요. 네, 제 목은 점점 가라앉고 있네요. 동네 사람들 보셨습니다. 요거 비교 감상 해보죠. 보고 나서 아무런 감흥도 남지 않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굳이 기억해내자면 마동석 배우가 또 문들을 부수고 다니며 사람을 구하고 간간이 귀여움을 뽐낸다는 것 정도입니다. 이상엽 배우가 생각보다 연기를 잘하고 생각보다 잘생기셨더군요. 검색해보니 생각보다 나이도 많으시네요. 서른 조금 넘으신 줄 알았는데. 김새로운 배우는 이번에도 청초합니다. 연기는 살짝 퇴보된 느낌이 들었어요. 캐릭터의 문제였을까요? 강신의 수단님 배우 닮은 지인분들이 많으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심은경 배우를 정말 닮은 카페 직원분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배우가 왜 여기서 일을 하고 있지 싶었답니다. 오, 그 정도 닮았군요. 김새롬 배우가 이 영화에서는 발성이 좀 괜찮았나요? 제가 영화를 보지 못해서 조금 음색도 좀 둔탁한 편인데 발성도 좀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보고 있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드라마에서는 그 발성이 좀 많이 고쳐진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김새롬 배우가 참 예쁘게 잘 컸죠? 네, 앞으로 좋은 연기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에노야 닉스님도 동네 사람들 보셨네요. 저녁 시간대에 맞는 영화가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감상했는데 그냥 집에서 다운받은 영화나 볼걸 하는 생각이 들게 해준 영화였습니다. 마동석 배우의 이미지 소비가 심각하네요. 이제 많이 식상해졌습니다. 지금처럼 뜨기 전에는 다양한 연기를 했었는데 요새는 줄곧 이런 이미지로만 밀어붙이네요. 심지어 다음 주인가 성남 황소가 들리는 감상평에 의하면 마동석 시네마틱 유니버스 MCU의 끝판왕이 될 거라는 그런 영화가 개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자중하셔야 할 때가 된것 같습니다. 아무리 물 들어올 때 놓아줬는다지만 이건 초고속 스크류를 단 수준이네요. 혹시 이런 이미지 굳혀서 할리우드 진출 꾀하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마동석 배우가 거의 신인 감독, 신인 작가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라도 더막 그런 쪽으로 출연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좀 있겠지만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다. 영화는 초중반까지는 그래도 봐줄만 했는데 후반과 마무리가 진짜 별로입니다. 이도 저도 아니게 대충 수습해서 급하게 끝내버리는데 엔딩 크레딧 올라가자 주위에서 이게 뭐야 하는 탄식이 여기저기서 들리더군요. 그나마 김새롬 배우 커가는 모습 보는 맛에 끝까지 감상했네요. 옆자리에서 운전하는 사람이 원빈에서 마동석으로 급격하게 바뀌어 충격이 크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더라는 크크. 생각해보니 이웃 사람이란 영화에서도 김새롬, 마동석 배우가 만났던 적이 있었네요. 그러네요. 옛날에 그 배두나 배우하고 뭐죠? 도희야? 그런 영화도 찍지 않았었나요? 그것도 제가 녹음했던 기억이 있는데. 여하튼 동네 사람들은 좀 많이 아쉽다는 평가 두 분이 써주셨네요. 11월 8일날 데이비백고님이 써주신 거 영화들 읽어보겠습니다. 신과 함께 인과연 전편보다는 괜찮 점점점 잘하는 것 뽐내고픈 마음을 알겠으나 공룡은 좀 점점점 이렇게 써주셨고 브라더도 보셨네요. 생각보다 재밌었습니다. 피식피식 웃게 되는 정도였네요. 그런데 요즘 작품이라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구식이더군요. 한 10년 전 영화였다면 좋았을 뻔했네요. 정말 영화 속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대 사회에 존재하나요? 저는 비슷한 상황을 보거나 겪은 경험이 없어서 판타지 장르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완벽한 타인에서의 염정아 유해진 부부의 가부장적 태도와 생활 방식도 저는 좀 판타지적이라 느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듣긴 들었는데 진짜 있어? 이런 느낌이랄까요? 그러네요. 제가 트위터에서도 좀본 글인데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이 사회적으로 크잖아요. 그런데 좀 어린 청소년들? 그 청소년들은 거기에 이제 공감을 못한다고? 그런 글을 본것 같아요. 왜냐면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아주 심할 정도의 가부장제를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판이 좀 납득이 안 되고, 그냥 오랜 시간 동안 차별받아왔구나. 내가 모르는 차별이 존재하는구나. 뭐 이런 정도의 이미지만 이제 심겨지는 거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또 강원도에 살기 때문에 강원도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강원도가 이제 꽤 보수적이잖아요. 또 시골 동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잘 이해가 공감이 되고 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자, 데이비 백고님이 보신 영화들이었고요. 에노아 닉스님이 11월 8일날 개들의 섬 보셨네요. 미뤄두다가 감상했는데 진작 볼걸 하고 후회했습니다. 데이비 백건님이 굉장히 좋게 감상한 평가를 읽었었는데 저도 무척 재밌게 감상했습니다. 개라면 사족을 못 쓰는지라 등장하는 댕댕이들 보고만 있어도 좋더군요. 개의 습성을 활용한 유머도 좋았고요. 동양인 비하가 있었다고 하는데 저도 데이비 백건님처럼
오히려 감독이 일본 문화를 무척 좋아하고 잘 알고 있다는 느낌을 더 받았습니다. 저도 일어 일문학을 전공하고 일본을 좋아하는 편이지만 그들의 전체주의적인 면과 너무 융통성 없어 보이는 면등 싫어하고 아쉬워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아마 웨스 앤더슨 감독도 이런 애증의 감정을 영화로 표현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건 분명히 그 대상을 아끼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것이기도 하고요. 영화상 나오는 일본어 자막이 없어서 대충 해석하면서 감상했는데 확실히 오리지널 일본 배우의 대사통과 비교해선 약간 어색해 보이고 어설퍼 보이는 게 사실이더군요. 이 부분도 말이 많았는데 저는 이것도 감독이 의도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영화상 등장하는 일본의 느낌이 전체적으로 공장 같고 로봇 같은 느낌이라서 일부러 대사도 그런 식으로 한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감독이 분명히 일본 영화나 애니를 많이 봤을 텐데 잘 모르고 어설픈 일본어 대사를 삽입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감독의 다른 스톱 애니메이션인 판타스틱 미스터 폭스를 아직 감상 못했는데 조만간 감상해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네, 개들의 섬이었고요. 박화영, 요 비교 감상해 보겠습니다. 제가 녹음도 했었죠. 제가 먼저 쓴 글입니다. 11월 22일 날. 영화를 본건 며칠 되었고, 현재 녹음본 편집 준비 중입니다. 영평상, 신인 여우상을 김가혜 씨가 탔길래 보았는데, 영화를. 제가 원하는 스타일 그대로 영화가 나오더군요. 결말부의 사족이 좀 길긴 하지만, 꽤 인상적으로 봤고, 상당히 폭력적이고 선정적인데, 현실 그대로 보여주려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큰 불편감 없이 보았고요. 애누아닉스 님도 12월 10일 날, 정말 오랜만에 만난 날것 그대로의 한국 영화였습니다. 이런 영화 좋습니다. 영화 보면서 똥파리라는 영화가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박화영이 똥파리보다 훨씬 처절한 느낌입니다. 영화 감상 후 강신혜님이 방송 청취했는데, 정말 저의 감상평과 놀랍도록 일치해서 따로 글로 감상평을 자세히 적진 않겠습니다. 강신혜님의 방송편을 들어보실 강추드립니다. 크크.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다른 영화 평론가의 평론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방송편에서 정말 평론가가 맞나 싶을 정도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를 고작 그따위로밖에 해석을 못하면서 영화 평론가라는 직함을 달고 있다니요. 점점점. 영화 제목이 박화영이듯이 이 영화는 그저 주인공 박화영에게만 집중해서 감상하면 되는 영화입니다. 이것저것 의미를 굳이 갖다 붙이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영화. 강신의 영화제 참석 전에 이 영화를 미리 봤다면 올해의 신인 여우주연상은 당연히 김가희 배우에게 투표했을 겁니다. 날 영화 좋네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네. 현실 그대로의 날것 느낌을 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영화 꼭 보시기 바라고요. 청소년들이 현재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 이걸 알아야지 뭐 그들을 위한 뭔가 할수 있을 거 아닙니까? 꼭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방송편도 청취해 주시고요. 박화영이었고요. 마지막 댓글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댓글이 좀 많이 길어서 여기서 잘라야 될것 같네요. 11월 12일 날 애나이뉴스님 써주셨는데요. 복수의 사도, 넷플릭스 영화라고 하네요. 1900년대 초반쯤으로 추측되는 미국의 외딴 섬에 사이비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고 지도자격인 세 악당들은 돈 많은 집안의 처녀를 납치해서 와 진짜 악당 같은 짓을 하네요. 납치해서 몸값을 요구하는데 이들을 구하려 여자의 친오빠인 주인공이 몰래 섬에 잠입해 동생을 구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만 보면 재밌을 듯한데 영 별로였습니다. 그러네요. 줄거리는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감독인 가레스 에반스 감독의 대표작이 레이드라는 액션 연출에 방점을 둔 영화였는데 그래서 내심 기대도 했는데 액션도 별로고 쓸데없이 잔인한 표현만 많더군요. 아 이거 말이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액션 영화 같은 경우 이거 외국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연출자, 카메라 감독, 그리고 무술 감독 이세 주체의 합작품이라고 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연출자가 좀더 입김이 더 세겠지만요. 그래서 외국도 좀 그렇지 않을까? 무술 감독이 분명히 존재하고 연출자가 이런 액션에 좀 지식이 없다면 무술 감독이나 카메라 감독 뭐 무술 감독 쪽이겠죠?
그쪽에 더 많이 의지하겠죠. 그래서 무술 감독에 따라서 영화의 액션이 좋고 나쁘고가 갈리는 거고, 그 감독은 그냥 전체적인 연출만 하는 거죠. 그래서 존윅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무술 감독 출신, 스턴트맨 출신들이 찍다 보니까 다양한 무술들이 나오게 되고, 뭐 약간의 좀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액션 영화로서는 아주 자리매김한 그런 시리즈가 되었죠. 등장 인물의 감정 변화에 대한 연출도 대충대충이라서 왜 저런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공감도 부족하고요. 거기다가 굳이 초자연적인 현상과 마녀 같은 인물까지 더하는 통에 영화의 정체성이 상당히 모호해졌고요. 영화 시간도 너무 깁니다. 2시간 10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이 영화 기준으로는 길었네요. 네, 2시간 10분이면 길죠. 150분? 와, 너무하네. 네, 영화는 100분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영화는 100분. 네, 여기까지 1부 녹음하겠습니다. 복수의 사도 넷플릭스 영화였고요. 요거는 뭐 비추하시는 것 같아요. 이 영화 선택하지 말라. 그런 뜻으로 써주신 것 같습니다. NNX님. 저도 요즘에 영화를 자주 보지 않고 있고요. 뭐 VOD로도 봐야 되는데 보지 않고 있고. 그래서 저희 블로그 쪽에도 지금 영화 댓글들이 많이 줄었습니다만.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이제 블로그, 영화 리뷰를 달수 있는, 쓸수 있는 그 공간 이름도 제가 바꿨습니다. 월간 영화 리뷰라고.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방송편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아이튠즈로 아이폰이나 청취하시는 분들은 그 평점 좀 남겨주십시오. 그 평점 숫자가 부족해가지고, 지금 네 분이 평가를 써주셨는데, 아마 5명 이상이 되어야만 그 평가 글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7년, 8년? 이렇게 될 동안 그 아이튠즈 평가 글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공개가 안 돼가지고. 꼭좀 평가 좀 남겨주시고요, 여러분. 글자 좀 읽고 싶습니다. 네, 글을 좀 읽고 싶네요. 그럼 여기서 1부 마치고요. 저는 무슨 영화 보셨나요? 11월 편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광신의 수다입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영화 리뷰 댓글을 읽어보는 코너이죠. 무슨 영화 보셨나요? 2018년 11월 편 녹음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2020년 5월 달입니다. 너무 많이 밀렸죠. 11월 12일 날 에나야닉스님께서 남겨주신 영화 리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비한 동물 사전, 요거 비교 감상인데요. 2018년 11월 달에 스크린 숫자 1위였죠. 청취자분들마다 1편, 2편 이렇게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에나야닉스님이 신비한 동물 사전 1편이죠. 이번 주에 2편이 개봉이라서 복습 겸 1편을 재감상했습니다. 극장에서 1차 관람했을 때 좋게 봤었는데 다시 보아도 재밌더군요. 해리포터 시리즈보다는 약간 더 성인 취향인데 그 부분이 좋았습니다. 동물을 사랑하고 보존하려는 주인공의 따뜻한 마음도 좋고요. 나이 들면서 어디 가는 게 그리 귀찮고 힘들어지는데 영화의 마법사들 능력 중 순간이동 능력이 정말 참으로 부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그 드래곤볼 보면은 그 손오공도 기를 포착해가지고 순간이동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도 참 부럽죠. 이 편도 보셨는데요.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왈드의 범죄. 영화 보고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얼마 전 1편 재감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영화가 1편과는 너무 달라졌더군요. 같은 감독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찍은 건지. 그렇다고 재미가 더 있는 것도 아니고요. 1편은 제목과 어울리게 신비하면서도 모험과 미스터리가 적절히 배치된 괜찮은 오락 영화였는데, 이전 해리포터 시리즈를 안본 사람이 감상하기에도 전혀 무리가 없었고요. 그런데 2편은 우선 독립된 한 편의 영화라고 보기 힘듭니다. 다음 편을 위한 예고 혹은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왈드의 범죄 파트 1이라고 해야 할것 같습니다. 수습하는 거는 다 3편으로 밀어버리고 이야기만 산만하게 확 풀어놓았는데, 그렇다고 인물 설명이나 편집 등이 매끄럽지도 친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보는 중간에 많이 지루하고 산만하고요.
또 감독의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해리포터 추억팔이가 심합니다. 1편의 후속편이라기보다는 해리포터 시리즈의 프리퀄이라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들더군요. 게다가 신비한 동물들의 비중이 별로 없는 것도 불만이고요. 뜬금없이 개연성 없게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들로 인해서 머리도 살짝 아프더군요. 3편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번 2편은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래도 3편 나오면 또 보러 가겠죠. 크크. 데이비 백호님도 11월 18일 날 연이어서 써주셨는데 읽어보죠. 2편을 먼저 보셨네요.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왈드의 범죄. 1편을 보지 않고 내용도 모르고 그냥 본 거라서 초반에는 살짝 졸렸는데 뒤로 갈수록 점점 집중이 되었습니다. 지루하지 않게 감상했습니다. 내용은 사실 뭐 대단한 것도 없고 볼거리도 그다지 엄청나게 나오진 않지만 이래저래 긴 러닝타임이 나쁘지 않게 볼만하더군요. 신기했습니다. 크크. 이야기 줄거리는 흥미로운 게 없었지만 제가 좋아하는 배우들이 나와서 좋았습니다. 조니 뎁, 주드로 오라버니. 아, 조니 뎁 배우가 요즘 아주 큰 곤욕을 치렀죠. 아내를 폭행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반대의 증언들이 막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사실 조니 뎁은 누구 때릴 만한 성격이 아니다. 오히려 가정폭력을 당한 사람이다. 뭐 이런 주장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하네요, 조니 뎁. 조니 뎁 배우는 나이 들수록 악한 역이 잘 어울리는 외모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주드로 배우는 반대로 더 인자하고 유해지는 듯 하고요. 뭐가 되었든 둘다 여전히 멋지십니다. 할아버지가 되셔도 오라버니라 생각하겠습니다. 이 배우들이 할아버지가 되어도 뭐 우리들도 같이 늙어가니까 네, 한번 오빠는 영원히 오빠죠. 그리고 뉴트, 에디 레드메인 캐릭터가 상당히 귀엽고 괴짜 같으면서도 사랑스럽더군요. 사랑스러운 사람 좋아요. 찾기 힘든 점점점. 그리고 22일 날 1편 보셨네요. 신비한 동물사전. 이 시리즈 원제가 왜 이렇게 긴 걸까요? 1편이 2편보다 훨씬 정상적이고 낫네요. 2편은 캐릭터나 이야기는 전반적으로 어수선하고 못 만든 영화라는 걸 비교해 보니 더잘 알겠습니다. 1편은 신비한 동물들도 많이 나오고 뉴트 주인공이죠. 더 귀엽고 착하고 이야기도 해리포터 시리즈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무난하게 감상할 수 있겠더군요. 시리즈가 5편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아 이거 5편까지 지금 예정되었나요? 너무 깁니다. 그래서 2편도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늘렸던 거로군요. 해리포터 시리즈도 3편까지가 딱 좋았고 그 뒤로는 그냥 의리로 그리고 소설 속의 내용을 어찌 시각화했는지 구경하려고 억지로 보았는데 이 시리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주인공은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런 성격의 그 정도 나이에 친구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그런 성격으로 만들어줄. 아, 약간 이렇게 수줍음 많이 타면서도 자기 할 일을 하는 그런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시는가 보군요. 콜린 파렐 배우도 출연했더군요. 네, 1편에서 그랬죠. 그가 변신하는 장면 인상적이었습니다. 멋있는 사람에서 멋있는 사람으로 변한다는 뭔가 묘하더군요. 콜린 파렐, 주드로, 조니 뎁다 좋습니다. 콜린 파렐 배우는 폰 부스 때 눈에 확 띄더라고요. 여태까지 연기파 배우라기보다는 스타로 유명한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웠지만 최근 들어서는 멋지지 않은 역할들을 맡기 시작하면서 연기력도 인정받고 있는 것 같아서 기쁩니다. 그리고 댓글로 저도 영화 박화영이죠. 1부에서 소개해드렸는데 작년 부산국제영화제 때 보고 푸던 거를 최근에야 보았는데 다소 하드코어한 폭력적 장면들이 나오긴 하지만 소문대로 엄청 불편한 영화는 아니라 느꼈습니다. 물론 좋고 좋은 내용들은 아니지만 충분히 저럴 수 있겠다 싶은 정도였네요. 방송편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제가 방송편을 녹음했었습니다. 요새 할 일이 많으니 강신의 수다님 블로그에 더 자주 오는 것 같습니다. 다른 하고픈 것도 많아지고요. 크크. 지금도 여러 극장 돌아다니며 다양한 상영관에서 영화나 실컷 보고 여기저기 새로운 곳 놀러 다니고 바이크나 실컷 타고 싶네요. 크리스마스 장식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바이크 타는 취미가 있으시나요? 아, 저는 요즘에 취미까지는 아닌데 산을 가는 그런 걸 계속 좀 주기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좀 유명한 산이 있어가지고 뭐든지 간에 좀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야외 활동 한 가지
받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산에 가도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요. 코로나 때문인지 몰라도. 데이비 백과님도 보셨고요. 두분 모두 2편보다는 1편이 더 낫다 이런 말씀이시고, 순길 오빠님도 2편 보셨네요. 11월 20일 날 써주셨는데요. 1편 본게 기억이 안 났습니다. 그리 흥미롭지 않았던 작품이라 그랬던 거겠죠. 그래도 1편은 그 자체로도 내용이 그럴듯하고 주인공 캐릭터와 주변 동물을 보는 재미는 있었습니다. 2편은 그야말로 거대 떡밥 영화였네요. 신비한 동물 사전인데 신비한 동물은 어디 가고 수많은 인물들의 전후 사정을 설명해 주는데 영화를 보고도 무슨 말들을 하는 건지 스토리가 전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 정말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영화 끝나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유튜브에서 찾아보고 대략 감은 잡았습니다. 일단 1편이 기억이 안 나서 더 어려웠었나 봅니다. 그 영화를 봤는데도 그 영화의 뭐 상징 이런 게 아니라 이야기 자체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다른 해석을 찾아봐야 한다는 그런 작품이 참 안타깝죠, 사실은. 영화 그 러닝타임 안에서 설명을 다 해줘야 되는데, 줄거리 자체는. 이거 3부작으로 하려다가 5부작으로 늘렸다는데, 3부작으로 했어도 지루할 영화를 5부작으로 만든다는 게 웃음이 나는군요. 예전에 제가 쓴 1편 리뷰 글에서 신비한 동물사전 봤습니다. 뭐 그냥저냥 볼만은 한데, 딱히 흥미롭진 않은 영화였습니다. 주인공의 성격이 좀 뭔가 이상한데, 어눌해 보이기도 하고, 2편에서 제대로 설명해 줄지, 이렇게 썼던 걸 봤네요. 2편이 떡밥 위주였으니 3편부터는 그래도 볼만한 영화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전 이제 손절하겠습니다. 네, 안 보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데뷔 백건님의 답글로 저만 그나마 2편을 좋은 쪽으로 좀 써놓은 것 같습니다. 저는 해리포터를 좋아했고, 내용도 대강 다 알아서 추억팔이 겸 좋아하는 배우 구경 겸 겸사겸사 나쁘지 않게는 본것 같습니다. 덤블도어의 젊은 시절이 주드로 배우라는 것도 상당히 신박했고요. 그래도 여전히 영화 자체적 재미는 없었습니다. 해리포터 시리즈의 관대한 편인 제가 보아도요. 순길 오빠님의 주인공 성격이 어눌해 보이고 이상하다는 말씀도 제게는 사랑스럽고 귀엽다로 치환되어 들리네요. 김수현 배우는 말이 없습니다. 극도로 과묵하게 나와서 뭐라 따로 적을 게 없었네요. 그래도 그뱀 캐릭터, 나름 꽤나 중요한 역할이라서 대사는 없더라도 당분간 쭉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길 오빠님의 답글로 그냥 캐릭터가 워낙 많아서 분량 조절이 어려워 그런 게 아닌가 싶네요. 이 사람 이야기, 저 사람 이야기 할게 너무 많아서. 맞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연출자가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였던 거죠. 신비한 동물 사전 2편. 비교 영상들 쭉 해봤고요. 전체적으로는 2편은 망이다. 네, 그런 평가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2편보다는 1편이 훨씬 낫다.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저도 이 원고 준비하면서 이 영화를 안 봤다는 게 기억나서 찾아봤거든요. 근데 정말 무슨 얘기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정말로. 신비한 동물 사전이라고 그러는데, 신비한 장면도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이야기 질질 끄는 느낌. 별 이야기도 아닌데 계속 그게 엄청나게 심각한 척 하는 그런 느낌? 제가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런 거. 자, 다음 영화는 레슬러입니다. 한국 영화죠. 제가 썼네요. 11월 13일날. 유해진, 김민재 씨 주연작이고, 김대웅 감독의 장편 데뷔작.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오해로 인해서 벌어지는 코미디를 꽤 좋아하는데, 영화가 이 코드로 전개되는 것 같더군요. 연기들도 다들 좋고 연출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상당히 깔끔했고요. 후반에 김민재 배우가 여러 레슬링 경기를 한 번에 질주하는 씬이 나오는데 그 액션 연출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정말로. 배경 화면이 여러 경기로 계속 바뀌지만 그 배우는 그 시공간을 돌파해서 레슬링 경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좋았어요. 인상적이었고. 유해진과 김민재 배우의 상대역으로 이성경 배우가 나옵니다. 이 영화에서 레전드급으로 예쁘게 나오시네요. 네, 정말 제가 이 영화 보고서 이성경 배우한테 반했습니다. 영화도 재밌었지만 이성경 배우 미모 보느라 과몰입을 했더랬습니다. 물론 취향에 따라 평가도 달라지겠으나 최대한 화면에 예쁘게 담기 위한 카메라의 노력이 좋았습니다.
카메라는 무조건 배우를 예쁘고 멋있게 담아야 합니다. 이선경 배우는 도도하고 몽환적이고 도회적인 그런 느낌이 있는데 연기 패턴은 좀 순진한 느낌이 들도록 하는 게 있더군요. 연기 논란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괜찮았습니다. 또 이후에도 뭐 라미란 씨하고 걸크업스인가? 거기서도 제가 그 영화 아직 보지 못했는데 주연급 아닌가요? 영화 쪽으로도 작품 찍고 계시고 여하튼 감사합니다. 예쁘게 나와주셔서 정말 반했습니다. 영화는 좋게 봤으나 순간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지점도 있었습니다. 어린 여성이 나이든 중년 남성을 맹목적으로 좋아하는 설정이라든가,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그런 부부, 커플도 있으니까요. 뭐 그거를 나쁘게 보고 싶진 않아요. 하여튼 영화 속에서도 좀 그런 게 나오는데 너무 맹목적이지 않나. 그리고 여성을 향한 편견 섞인 대사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영화 전체적인 색깔을 흐리거나 다른 재미 요소를 압도하는 건 아니지만 요즘 시대에 아무런 제동 없이 표현돼서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 이야기 자체는 꽤 진부한 편입니다. 이것 때문에 안 좋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유해진과 남은희 배우가 서로 대화하는 장면들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저희 어머니 생각도 나더군요. 네, 모자 사이로 나오죠. 전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각자의 위치에서 캐릭터들이 감정을 막 충돌시키고 주고받고 이런 것들을 참 좋아합니다. 판에 박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머니라는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어머니 상이 있잖아요. 우리가 딱 생각하는, 고정적으로 생각하는 어머니 상. 영화에서 자주 보이는. 뭐 희생하고, 뭐 인내하고, 뭐 이런. 물론 어머니들한테 그런 모습도 있지만, 다른 모습도 있잖아요. 자식 잔소리한다던가, 히스테리 부린다던가. 이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감정적으로 표현되는 걸 좋아하는데, 영화 속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나와서 좋았고, 인상적인 장면은 후반에 유해진과 김민재 배우가 뒤엉켜서 레슬링 하는 장면에서 나온 감정 처리입니다. 스킨십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겠는데, 때로는 말이 아니라 몸을 만짐으로 전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버지와 하는 레슬링이 좋다는 식의 대사가 참 좋았습니다. 당신과 함께 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라는 의미이겠죠. 우리가 뭐 흔히 말의 언어, 몸의 언어 뭐 이런 식으로 구별해서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레슬러. 저는 상당히 재밌게 봤고요. 제가 2018년도 강신의 영화제에서도 언급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선경 씨 하여튼 굉장히 예쁘게 나왔던 것 같아요. 제 눈에는. 감사합니다. 자, 14일 날 제가 또 썼네요. Quiet Place. 와우, 이 영화 대단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를 악물고 감상하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요거 지금 속편 똑같은 배우들과 같은 감독이 완성했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지금 개봉을 못하고 있나? 예고편까지 제가 봤거든요. 요거 이제 좀더 세계관이 좀 넓어진 그런 속편이 나온 것 같아요. 꼭 한번 보고 싶은데. 남편이 감독이죠. 그리고 아내가 배우로 여기서 주연을 맡고 있고. 제가 써놨네요. 남주가 연출까지 맡았으면서 무려 여자 주인공인 에밀리 블런트의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상당히 잘생겼더군요. 키도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무엇보다 영화를 이렇게 깔끔하게 뽑아내다니 놀랐습니다. 네, 이게 도대체 무슨 능력치죠? 예쁜 아내에다가 잘생기고 키 크고 연출도 잘하고 영화도 흥행시키고, 이거 뭐야 도대체? 사기 캐릭터네. 외계인의 침공으로 세계가 거의 종말 단계에 이른 때가 배경이죠. 이 외계인은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소리를 내는 어느 동물이든 죽입니다. 주인공 가족은 이 외계인에게 막내를 잃은 경험이 있고, 이 사건의 첫째 딸이 책임과 죄책감을 느끼고 있죠. 시간이 흘러서 임신을 한 여자 주인공은 해산 일에 이르게 되고, 예기치 못한 사고 때문에 집 안으로 이 외계인을 불러들입니다. 이 가족은 모두 바깥에 있는 상황. 여주와 뱃속 아기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이 가족은 무사히 이 종말적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인데. 영화가 참 흥미로운 게 샤말란 감독의 23 아이덴티티나 언브레이커블, 이둘다 저희가 녹음했습니다. 그런 영화들이 연상될 만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와 시선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첫째 딸이 청각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소리를 못 들어요. 사실 이 영화의 핵심은 이 아이가 쥐고 있는 건데. 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그 죽은 막내에게 잘못된 결정을 했고, 소리를 쫓아오는 외계인을 오히려 알아채지 못하죠. 그러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이 아이야말로 가장 외계인과 비슷한 청각 구조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영화에서 가장 결정적인 행위를 하게 됩니다. 사람의 장애가 결국은 가족을, 지구를 구하게 된 것이죠. 샤말란 감독의 23 아이덴티티에서는 상처를 겪은 자만이 가장 고귀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이 영화에서도 있었습니다. 네, 23 아이덴티티는 그러니까 샤말란 감독의 그 3부작, 히어로 3부작은 그 표면의 것과 이면의 것을 별도로 또는 함께 생각을 해야 더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영화들입니다. 저희가 녹음했으니까 꼭 한번 방송 송출을 하시든 영화들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계인의 모습을 자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극도의 공포와 긴장감을 줄수 있는 시나리오와 연출이 매우 좋았습니다. 요거 약간 그 봉준호 감독의 괴물과도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그 영화 괴물에서 그 괴물 장면, 그 CG 장면이 진짜 엄청나게 적었다고 그러죠. 근데 그것이 영화 초반에 이제 몰아서 나오기 때문에 관객들이 괴물 장면 적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 좀 덜했고, 또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웠으니까. 공포라는 것은 기실, 미지의 곳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지의 외계인이 더 이상 미지의 외계인이 아닌 순간부터 인간은 공포를 극복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영화는 최대한 외계인에게 미지의 포장을 씌우는 전략을 택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공포로 변하는 순간을 구현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만큼 우리 일상은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이죠. 미지가 아닌 거죠. 우리의 일상은. 우리는 은연중에 일상의 위험을 제거하거나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리를 이용한 일상적 공포를 이 영화는 매우 잘 구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부부의 연기도 인상적이었고요. 외계인을 마주해서 느끼는 공포를 에밀리 블런트가 굉장히 잘 연기했습니다. 극적인 연기 중에서 가장 극적인 공포라는 감정을 진부하지 않게 잘 전달했더군요. 이거 제가 백두산 녹음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그 수지 씨였나요? 수지 씨가 쓰나미인가? 그거를 볼때그 표정과 에밀리 블런트가 이 영화에서 보여준 그 공포에 사로잡힌 표정은 연기가 너무 차이가 나요. 연기 중에서도 뭐 일상 연기가 있고 이제 극적인 연기 뭐 이런 식으로 다 굳이 나누자면 나눌 수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잘하는 배우인 거죠. 에밀리 블런트. 좋은 영화이고요. 이런 소규모 영화이면서도 아이디어와 연출이 빛나는 영화들이 한국에서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결말 처리는 약간 아쉬웠는데 너무 가족의 주의로 정리하는 느낌. 미국이 뭐 특히 이런 게좀 심하죠. 가족주의 이런 거. 하지만 속편이 나왔습니다. 네, 속편 보면 되겠죠? 아직 못 보신 분들 계실까요? 다 보셨겠죠? Quiet Place. 에나닉스님이 11월 15일 날 써주셨네요. 강신혜님, 저도 레슬링 영화 감상했습니다. 인도 영화 단갈 감상했습니다. 인도 국민 배우 아미르칸, 새 얼간이의 주인공인데 그 배우 주연의 레슬링 소재 영화입니다. 부모님의 반대로 레슬링을 접은 주인공이 아들을 낳아서 자신의 꿈을 대신 이루고자 하지만 딸만 넷을 낳게 되어서 결국 딸들에게 레슬링을 가르치게 됩니다. 예상하기 쉽게 이야기가 흘러가고 부성애, 국뽕, 성차별 문제 등이 무난하게 버무려져 있습니다. 인도 영화 특유의 춤추며 노래하는 장면은 없지만 리듬이 쉽고 흥겨운 노래가 중간중간 많이 흘러나와서 2시간 40분이라는 긴 시간에도 지루하지 않게 감상이 가능한 작품이었습니다. 주조연들 연기도 훌륭하고 레슬링 장면도 역동적으로 잘 찍어내었고요. 솔직히 아무 생각 없이 보기에는 정말 좋은 작품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이야기가 실화이고 얼마 전 김정숙 여사님이 인도 방문했을 때이 주인공들을 만났었다 하네요. 한국에서는 흥행이 별로였지만 전 세계 수입이 3억 달러를 넘었다고 하고요. 와, 대박인데요? 인도에서만 3,700만 관객이 감상했다는데. 인도 인구가 10억이 넘으니까요. 크크. 와, 이래서 인도에서, 인도 특유의 영화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군요.
해외 그런 시선들을 신경 안 써도 되니까 내수시장만 이렇게 되니 뭐 어이구. 한국 영화 레슬링은 아직 못 봤는데 한번 비교 감상해야겠습니다. 간만에 인도 영화 땡기시는 분들 이 영화 추천드립니다. 요거 그 TV 영화 프로그램에서 소개해 주는 걸 제가 잠시 봤는데 영화는 보지 못하고 꽤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저도 한번 보고 싶네요. 2부는 좀 빨리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아직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제 1부를 좀 짧게 하는 바람에 1부에서 너무 애드립을 친것 같아요. 안 친다고 말해놓고서는 애드립을 치는 바람에. 자, 11월 14일 날 제가 또쓴 글입니다. 잃어버린 도시 Z 감상했고요. 저는 모험물을 좋아하는데 이 영화는 탐험물, 탐사극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이 원작이죠. 영화는 어느 모험물처럼 액션이 넘치거나 환타지 섞인 악당이 죽어나가는 장면은 없습니다. 정말 탐험가가 미지의 지역을 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초반에는 좀 지루할 수 있는데 이런 탐험, 탐사를 하기 위해 어떤 역경을 견뎌야 하고 어떤 태도를 갖춰야 하는지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탐험이고 탐사잖아요. 앞날을 알수 없으니까. 우리 삶에도 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영화 속에서 좀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낯선 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폄하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리고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신만이 품고 있는 그 로망이 있거든요. 그 로망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 소설도 그러한지 모르겠지만 옛날 실화를 바탕으로 했음에도 굉장히 현대적인 사회의식이 녹아 있습니다. 아내의 진취적인 태도, 원주민을 비하하지 않는 태도, 원주민의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 또 부하에게도 꼬박꼬박 미스터라는 호칭을 붙이는 모습도 나오고요. 물론 아들 뺨을 때리는 장면도 좀 나오긴 하는데, 저런 건좀 비판할 수 있겠죠? 남자 주인공은 처음에는 명예욕과 애국심 때문에 탐험을 나서지만 결국은 그 누구도 훼손하지 못할 자신의 신념 때문에 탐험을 지속하게 됩니다. 뺨을 맞았던 아들이 성장한 뒤에 이제 영화 스파이더맨의 톰 홀랜드가 아들 역으로 나오는데 그 아들이 성장한 뒤에 아버지인 남주의 위중한 모습을 본 다음부터는 마음을 고쳐먹고 아버지를 응원하고 격려하며 아버지의 꿈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 의미에서 이것보다 더 좋은 지원군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영화 속에서 아내는 인간이 지각하는 범위는 이해의 범위를 넘어야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아, 정말 멋있는 대사인데. 희망, 신념, 소망, 이런 것을 정말 잘 표현한 대사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성이 때로는 얼마나 인간의 교만과 우매함을 부채질하는지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인간이 지각하는 범위는 이해의 범위를 넘어야 한다. 영화 끝 장면이 참 이상적이었는데 아내가 낡은 집을 나와서 정글로 들어가는 환타지 장면이죠. 아내는 남편을 따라 몸을 떠나지 않았지만 그 여생과 마음은 항상 남편과 함께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아내도 남편처럼 그 무언가를 향한 희망과 신념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과도하고 자극적인 연출 없이 그저 집과 정글을 연기한 장면 하나만으로 아내의 심정을 전달한 연출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대중적 요소는, 재미 요소는 크지 않지만 여러 가지를 차분히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영화였습니다. 저는 뭔가 이렇게 자신만의 로망, 낭만 이런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나오는 영화가 참 좋더라고요. 저희 방송편에서도 몇개 그런 영화들이 있는데 골드? 우리 매튜 맥커너이 형님 나오시는 그 골드라는 영화도 그런 류의 영화죠. 그 영화 속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돈하고 금하고는 다른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대사가 참 인상적이었는데 우리 그냥 흔히 생각하기로는 돈, 그러니까 머니하고 골드하고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왜냐면 골드를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거니까. 근데 주인공에게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골드하고 머니는 다른 성질의 것이었어요. 그 대사가 참 이상적이고 골드에 대한 금에 대한 어떤 로망 혹은 낭만 이런 것이 있는 영화였죠. 이 영화도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도시 Z도. 그리고 그 마지막 장면이 그러한 것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했어요. 멋있는 대사가 여기 있네요, 진짜. 인간이 지각하는 범위는 이해의 범위를 넘어야 한다. 번역을 잘했는데? 자,
데이비드 백건님이 18일 날 인크레더블 2편 보셨네요. 우리 해본 영화 중에서 가장 좋았습니다. 전편도 그렇고 이번 편도 그렇고 항상 영화가 끝나는 게 너무나도 아쉬운 그런 작품. 전편과 14년 정도의 공백 기간이 있었지만 극중 이야기는 바로 붙어서 연결됩니다. 그런데도 붕뜨거나 어색한 부분 없이 자연스럽게 세태의 반영을 잘 했더군요. 아쉬운 부분을 찾을 수 없는 작품입니다. 극장에서 IMAX관에서 보지 못한 저는 바보입니다. 시간 겨우 맞춰서 갔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인랑을 봤던 기억이, 아, 하필 인랑을 보셨군요. 네, 인크레더블 2편이었고요. 19일날 NINX님이 써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미국 드라마 나르코스 이게 릴리즈 되었습니다. 벌써 시즌4입니다. 강시재님 서두르세요. 아, 이게 벌써 예전에 NINX님이 추천해 주셨는데 제가 이거 보려고 준비도 해놨다가 1편을 봤을걸요? 아, 1편만 보고 지금 멈춰있네요. 볼게 너무 많네요. 시간은 24시간밖에 없고. 저에게 한 24시간 30분만 있어도 좀 나을 것 같은데. 자, 원더풀 고스트 보셨네요. 올해 나온 마동석표 영화 중 하나인데, 제가 모든 영화를 다본건 아니지만, 아마도 이 영화가 올해 나온 MCU, 마동석 영화 중 최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듦새, 연기, 스토리, 뭐 하나 제대로인 게 없네요. 그동안 많이 봐왔던 영화들 짜깁기 정도로밖에 안 보입니다. 영화 너의 결혼식에서 좋았던 김현강 배우도 이 영화에서는 그냥 짜증 유발자이고, 마동석 배우는 진짜 많이 질립니다. 그나마 싫지 않고 질리고 있어서 성남 황소까지는 감상 가능할 듯 합니다. 올해 최악상 강력 후보입니다. 오, 그 정도인가요? 레이디 버드도 보셨네요. 영화도 좋고, 제가 근래 좋아하는 시얼사 로는 보는 맛도 좋고, 현실적인 영화인데 힐링도 되는 영화였습니다. 제가 여자 형제가 없어서 집안에 딸이 있다는 느낌이 잘 와닿지 않았는데, 물론 영화상 주인공이 좀 특이한 성격이긴 해도, 아, 그냥 저런 느낌이겠구나 하고 간접 체험이 되더군요. 모녀간의 오묘한 신경전도 재밌었고요. 지금이야 저도 한 여자와 같이 살고 있지만 확실히 여자 형제와 맞물리면 비교가 힘들겠죠. 흔히 봐왔던 성장 영화보다 더욱 성숙했던 성장 영화였습니다. 추천드립니다. 데이비 백호님이 답글로 본지꽤 오래되어서 정확히 기억을 안 나지만 나는 저렇진 않은데 많은 20, 30대 여성분들이 공감하시긴 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저런데 제가 좀 특이해서 공감을 못한다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에나니스님이 써주신 영화들이었고요. 제가 3 빌보드를 봤네요. 아, 이거 상당히 길게 써놨네요. 이거 다 읽어야 되나? 어허. 저번 방송편이었나? 저번 방송편이었나? 우리 청취자분들 비교 감상하면서 제 생각도 좀 덧붙였던 것 같은데, 굳이 다시 녹음해야 될까요? 여하튼 읽어보겠습니다. 22일 날, 3 빌보드. 이야기가 매력적이다. 그러나 중반까지는 상당히 지루하게 봤고, 딸을 잃은 엄마가 전광판에 광고할 정도로 분노가 차 있는데, 영화에는 되도 않는 유머신들이 나와서 좀 혼란스러웠다. 이게 미국인들 특유의 유머 집착증 같아 보이기도 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재치와 유머를 잃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강박증 같은. 그게 좋게 보일 때도 있는데, 이 영화 중반까지는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로 쓰였다. 도통 언제쯤 딸 살해범을 쫓는 장면들이 나오나 슬슬 지루해질 쯤, 세상과 인물의 양면성이 크게 두드러지면서 영화가 꽤 이성적으로 자신의 말을 전달하더군요. 결국은 분노 대신 사랑과 반성을 바탕으로 내 문제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하자는 식으로 끝맺더군요. 딸을 살해한 범인이 아니라 그냥 범인을 만나러 가면서 끝나잖아요. 이 과정에서 꽤 도덕책 같은 얘기들을 나열합니다. 복수는 더큰 복수를 낳는다. 분노를 버리고 사랑을 품어라. 네가 나한테 상해를 입힌 거 알지만 함께 하겠다 등등. 물론 저는 이런 도덕책 같은 얘기들에 십분 동감하지만 영화 흐름에 이것들이 얼마나 잘 어울렸는지 그게 관건이겠죠. 여기에서 세상과 인물의 양면성이 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광고판을 살 정도로 분노에 차 있던 영화 초반에 엄마에게 저런 말을 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극중에서 신부에게 쏟아붓던 그 비난을 다시 퍼부을 겁니다. 그러나 중반을 지나면서 극중 여자 주인공은 자신이 비판, 비난했던 인물들의 양면성을 목도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알고 있던 게꼭 옳은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참 평범하면서도 망고불변의 진리를 체험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듣게 된저 도덕책 같은 얘기, 복수하지 마라 뭐 이런 거, 여주에게 상당한 영향을 울림을 줍니다. 심지어 극 초반 극하게 대립했던 인물이 살신성이 나면서 여주를 돕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이건 그 흐름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설명일 뿐이지 그 변화에 제가 공감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 좀 자기적인 느낌이 강했어요, 영화가. 애초에 이 영화가 감정적으로 관객에게 치받는 작품이 아니라 약간 블랙 코미디식으로 전개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성적이고 자기적인 변화가 그럴싸하게 보일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리적 당위성에 의해서 어느 일방을 악으로 매도하고 그를 응징하는 게 마치 우주를 구하는 절체절명의 일인양 포장되는 영화들이 많이 있죠. 저는 그런 영화들 안 좋아하고 사람 안에는 선과 악이 공존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악인도 충분히 선한 행동을 할 여지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가능성이 있고 선인도 충분히 악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인간은 다면적인 존재고 어느 한쪽만으로 그 인격 자체를 말살하고 매도할 수는 없다. 이거야말로 반인권적이다. 배우들 연기가 상당히 좋았고요. 여주도 좋았지만 저는 특히 샘 로웰, 극 중에서 약간 마시간 경찰 딕슨을 맡은 배우 연기가 좋았습니다. 약간 이렇게 흐느적거리면서도 감정을 응축시켜서 세밀하게 전달하는 스타일을 좋아하거든요. 예전에 영화 더 문에서도 꽤 인상적으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번 아카데미, 그러니까 2017년? 2018년인가요? 남우 조연상도 타셨고, 지난 청취자분들 댓글 평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렌지 주스 얘기도 있더군요. 저는 그 장면도 인물의 양면성과 다면성을 드러내는 장면이라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대립하고 상해를 당한 사람이 연민과 호의를 담아서 오렌지 주스를 주고 더불어 조심히 빨아먹으라고 빨대까지 꽂아주고 게다가 빨대를 입 방향으로 옮겨주기까지 하잖아요. 이 영화에 대한 이동진 평론가의 글을 보았는데 저는 과한 해석이라는 느낌 들었고요. 영화상 장치와 상징이 여러 변주가 되고 있다고 써놓았으며 광고판에 하기스 기적의 문구까지 언급하시던데 이는 해석을 위한 해석이 아닌가?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해석? 고민과 회의를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행동을 멈추지 않는 영화라고 이동진 평론가가 마지막에 끝맺던데 이 결론에는 납득이 되지만 그 전까지 나온 글의 내용이나 논리가 공감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극 중에 행동주의자들의 행위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달리 보면 여자 주인공은 마녀 사냥을 시도한 겁니다. 그걸 경찰서장이 친절하게 편지를 남기면서까지 면책시켜 준 거고요. 이게 자기성이죠. 여자 주인공을 훼손시키지 않으려는 자기성. 어느 건물을 방화하는데 불을 질러버리는데 미리 두 번이나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장면으로 여주의 죄를 면책시켜주기도 하죠. 이런 일들에 관해 영화는 그 어떤 징벌도 가하지 않고 그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아요. 왜? 따를 일은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저 회심과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장면으로 퉁치고 넘어가며 영화적 낭만에 도달하려고 할 뿐이죠. 이게 뭔가 도대체.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흥미롭게 느껴졌지만 촘촘하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중반이 지나가서 제가 좋아하는 요소들이 표출되지 않았으면 아마 꽤 낮은 점수를 줬을 겁니다. 데이비 백호님이 답글 써주셨네요. 오렌지 주스 부분, 제가 쓴 후기였더군요. 저는 레드가 여리고 다정하고 착한 사람이어서 자신을 2층 창문 밖으로 내던진 사람에게도 그런 섬세하고 자상한 호의를 베푸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빨대 위치 선정에서 제가 감동을 받았죠. 섬세하고 실용적인 배려. 아, 맞아요. 정말 그런 배려를 할수 있는 사람도 적고, 영화 속에서 이제 그런 배려가 나오는데, 그걸 이제 다른 식으로 해석하는 게좀 있죠. 계속 읽어보죠. 그런데 평론가 평들을 찾아보니 레드가 게이라는 것을 아주 당연시하고 확정지어서 얘기하더군요. 게다가 레드가 딕슨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 좋아한다는 식으로요. 그럼 그 호의도 인간 대 인간에 대한 호의가 아닌 상대방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애정이 되고 인간 본연의 어떤 본능적인 선함에 물타기가 돼서 희석이 되고 방향도 틀어져 버리는 것 같아서 저는 몹시 실망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레드가 게이라는 사실도 어찌 그리 다들 잘 알아챘는지 궁금합니다. 바에서 딕슨이 레드에게 동성애 혐오 발언을 한번한게 힌트일까요? 전 그냥 딕슨이 온갖 차별주의자라서 저런 말을 하는구나 싶었거든요.
본인이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자기 방어를 하고자 하는 말이겠거니 정도 생각했었죠. 평론가 분들은 정말 조그마한 단서, 인지도 모를 것들을 가지고 참 여러 가지로 엮어서 해석을 잘 해내는구나. 신기하고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영화에 대해 좀 깊이 알게 되면 그런 게다 보이는 걸까? 아니면 뭐라도 더 해석해내고픈 마음에 감독이나 작가조차도 의도치 않은 것들을 과대, 확대 해석하는 걸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마지막에 가면서 결정하자는 주인공의 대사가 확 꽂혔던 것 같네요, 당시에. 그렇게 행동주의적인 성격, 기질 부럽습니다. 뭔가 불필요한 행동도 많이 하는 것 같긴 하지만요. 그리고 딕슨이 경찰서장이 남긴 편지 한통 읽고 그렇게 순식간에 양면 색종이 뒤집듯 성격, 사고방식이 바뀌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아, 그렇죠. 이게 바로 자기성이죠. 당시 영화 관람 후에 그게 정말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 거의 토론을 했던 것 같네요. 저는 아직도 좀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한순간에 쉽사리 180도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뀔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180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런 믿음이 있어요. 하지만 이 영화 속에서 전체적인 흐름 혹은 그 장면에 나온 앞뒤 맥락에 그 변화가 과연 합당한가? 적절한가? 이걸 봤을 때는 너무 뜬금없죠. 너무 자기적이고. 그런 게 싫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영화 속에서. 제가 또 답글을 써놨네요. 데이비 백과님께. 저도 이동진 평론가의 그 개의설을 보았고, 이동진 평론가도 당연히 그 캐릭터가 동성애자라고 말하던데, 근데 그 사무실 안에 다른 여성 직원이 있었잖아요. 레드는 그 여성에게 매우 큰 관심을 계속 보이고, 어쩌면 딕슨이 레드라는 남자를 향한 관심을 숨기기 위해서 혹은 그 배신감에 더 폭력적인 분노를 표출했다는 식으로 약간 자기적으로 해석하는 편이 그나마 합리적이지 않나. 오렌지 주스 관련 평도 데이비 백건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혹시 제가 틀렸나 싶어서 댓글을 쓴 뒤에 다시 한번 해당 장면을 돌려봤는데 음악이 다릅니다. 음악이. 그 장면에 나오는 음악이 달라져요. 처음에 관객과 딕슨이 레드임을 인지한 순간부터 심상치 않은 긴장감 도는 음악이 흘러요. 연출자의 속임수인데 안가품을 할지도 모른다. 뭐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데 그 주스를 건네고 빨대를 자상하게 이렇게 옮겨주는 장면이 나오는 순간부터 평온한 음악으로 바뀝니다. 이런 전체적인 화면을 무시하고 확증 편향적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요소만 뽑아내서 진보적인 가치에만 집착하려는 편협한 평가인 것이 아닌가. 이런 걸 저는 매우 싫어해서 혹독하게 좀 말하고 싶고. 영화를 평하거나 감상할 때 자기 생각과 느낌의 영화를 맞추려는 경향은 누구나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 따라서 화면을 선택해서 자기 주장의 근거로 쓸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옳지는 않지만 해석의 자유니까 영화 전체가 아니라 자기 입맛에 맞는 화면만 딱딱 골라내서. 그러나 화면을 왜곡해서 의미를 전달하는 식으로 자기 주장을 설파하는 건 대단히 위선적이고 위험하다. 뭔가 진보적이고 지식적이냐 포장을 해서, 그렇게까지 하는 엘리트주의적인 그런 느낌 정말 싫어합니다, 저는. 이동진 평론가의 해당 글에서 이 영화가 만약 여성과 여성 연대 혹은 여성과 흑인 연대가 되었다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진보 프레임으로 해석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이 영화를 칭찬하면서 이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이 되더군요. 이 영화는 어느 역할이 아니라 범죄에 대응하는 사람으로서 인물들을 그리고 있죠. 영화가 이러할진데 왜 평론가들이 그런 진보적 색안경을 끼고 봤을까? 자,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네요. 쓰리 빌보드였고요. 목이 아프네요. 자, 에나닉스님이 22일 날또 써주셨네요. 메리와 마녀의 꽃. 지브리 스튜디오 출신의 요네바야시 히로마사라는 감독의 독립작품입니다. 거의 뭐 지브리표 애니메이션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작화, 설정, 스토리 등이 기존 지브리 작품과 비슷합니다. 마녀 배달부 키키에다가 하울의 움직이는 성 플러스 천공의 성 라퓨타 플러스 생과 치히로 행방불명 플러스 얼령공주까지 이전 지브리 작품들을 합쳐놓은 느낌입니다. 그런데 결과물은 그닥 이 영화만의 독창적인 맛이 아예 없다고 생각합니다. 눈요깃거리도 많고 재미도 있는 편이지만 대단하다는 느낌은 안 들었습니다. 갑자기 마녀 배달부 키키를 다시 감상하고 싶네요.
지금 지브리 작품들이 지금 넷플릭스에 서비스되고 있죠?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근데 그전까지는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서 완전히 뭐 부정적이었다고 그러죠? 지브리 사람들이. 넷플릭스가 아주 탁월한 결정을 했네요. 코로나 시대에. 지브리 영화들 얼마나 많이 보고 싶겠습니까? 디즈니 영화들이 이제 다른 동영상 서비스 업체들에서 사라졌잖아요. 디즈니 쪽에서만 볼수 있으니까. 그 대신을 이제 지브리 애니메이션으로 채운 거죠. 저도 지브리 영화들 한번 쭉 보고 싶네요. 처음부터.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작품들. 그리고 1급 기밀도 보셨네요. 군수 비리를 다룬 2017년작 영화입니다. 홍기선 감독님의 유작이라고 합니다. 소재는 좋았는데 그외 대부분의 것들이 너무 올드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이 배경인데 영화 만듦새도 그때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배우들의 연기도 어딘지 어색하고 영화가 너무 교훈적인 것도 좀 그랬습니다. 내부 고발까지 가기까지 주인공의 고뇌가 더 세심하게 그려졌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웠고 너무 이분법적인 인물 묘사도 아쉬웠습니다. 영화상 국방부 건물로 나오는 것이 제 모교더군요. 많이 보던 언덕과 건물이라서 순간 흠칫해서 뒤로 돌려보니 바로 제 모교이고 더구나 제가 주로 생활하던 인문관 건물이더군요. 제가 졸업 후에 학교가 송도로 이전을 해버려서 안 가본 지가 10년도 넘었는데 화면으로나마 만나니 반갑더군요. 이런 경우 참 재밌죠. 자기가 다니던 학교가 뭐 드라마나 뭐 영화의 그 배경 화면으로 나올 때 저도 가끔 봤던 것 같아요. 아니면 유튜브에서도 보거나. 그럼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자, 데이비백고님이 10월 30일 날 써주셨는데 제가 빼먹고 읽지 않았었네요. 스타이즈본 그 방송편 페이지에 써주셨던 겁니다. 영화 스타이즈본, 영화와 방송편 둘다 나름 갓 보고 들은 자의 후기 남겨드립니다. 크크. 저는 강신의 수사님과 달리 말동한 상태에서 관람했는데도 말씀해주신 장면과 내용들 중에 기억나지 않은 것, 몰랐던 사실들이 많더라고요. 주인공에게 이명이 있다는 것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냥 기타 앰프가 고장난 줄 알았습니다. 그나저나 기타 연주 좋더군요. 평소 베이스를 더 좋아하는 편인데, 베이스, 둥둥둥둥 이러는 거. 베이스도 뭔가 좀 이렇게 가슴을 설레게 하는 게 있죠. 갑자기 그 영화가 떠오르네요. 이창동 감독의 버닝. 기타도 이렇게 매력 넘치는구나 오랜만에 느꼈습니다. 네, 저희 락 쪽으로 좀 넘어오시죠, 데이 백호님. 브래들리 쿠퍼가 늙게 나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배우가 엄청 젊지는 않기도 하고 술과 약에 취한 사람들 특유의 몸이 노화된 느낌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극중 캐릭터에 맞춘 더티 섹시 분위기를 낸것 같기도 하고요. 글에 링크를 걸어주신 것도 읽어보았는데, 올드 패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데, 저는 올드 패션이라기보다는 올드 스쿨이라고 느꼈습니다. 한물간 구식이라기보다는 정통인, 전통적인 방식이라는, 올드 스쿨. 웃긴 거 하나 생각났습니다.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결혼 프로포즈 할 때, 기타 줄을 꼬아서 반지를 만들어 주면서 청혼하는데, 저는 처음에 그 장면 보고, 저거를 음식이나 음료에 몰래 넣거나 아니면 아예 입에 억지로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여자 주인공은 아닌 것 같았고 그 상황에 함께 있던 누군가를요. 초반에 나오는 클럽의 드래퀸 캐릭터들, 여장 남자 캐릭터들 발랄하고 좋더군요. 헤드윅도 살짝 생각났습니다. 헤드윅은 은근히 많이 슬프지만요. 네, 스타이즈본 요거 잘 빠진 영화입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 영화 보시고 저희 방송도 청취해 주시면 되겠네요. 여기서 베이스가 느껴져요. 뼛속까지 울리는 베이스. 네, 읽다 보니 어느새 이제 마지막 댓글인 것 같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네요. 네, 에나니스님, 11월 27일 날 써주셨습니다. 네, 에나니스님이 써주신 영화 리뷰들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신혜님. 스타이즈본 정말 좋은가 보네요. 꼭 감상해야겠습니다. 주말에 영화 몇편 봤는데 모두 소소했네요. 언세인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의 마이너한 작품인데 4대3 비율의 촬영 기법도 특이해서 알아보니까 전체 분량을 아이폰으로 찍었다고 하더군요.
주연은 퍼스트맨의 여주였던 클레어 포이인데 연기를 참 잘하고요. 근데 퍼스트맨 때도 그렇고 이 영화 보면서도 얼굴이 웰렘 데포 배우와 너무 닮은 것 같아요. 퍼스트맨 보면서 혹시 딸인가 해서 검색해 봤는데 전혀 아니더군요. 그런데 어쩜 이렇게 닮은 건지. 특히 하관 부분은 영화 몰입에 방해가 될 정도로 닮았습니다. 여하튼 영화 좀 많이 특이합니다. 정신병동 강제 입원과 보험금을 다룬 사회성 짙은 영화인 듯 하다가 갑자기 스토커 살인마가 등장하면서 잔혹 스릴러로 변하더군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정말 호불호가 확 갈릴 만한 영화고요.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덧글로 맷 데이먼이 카메오로 잠깐 출연합니다. 아마 감독과의 친분으로 출연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곡성 보셨네요. 레전드 한국 귀신 공포 영화 여곡성의 리메이크 작품입니다. 역시 망하는 영화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리지널 영화에서 조금씩 더 공포 요소를 더하고 영화 곡성의 황정민 닮은 꼴의 무당 겸 퇴마사도 등장하는데 전체적으로 너무나도 개연성이 없어서 실소가 절로 나옵니다. 아이고 이런 한국 고전을 리메이크했는데 이럴 수가. 특히 욕할 만한 부분은 주연인 손나은 씨의 연기인데 차마 그래서도 배우라고 말을 붙이기가 민망할 정도네요. 아, 그 정도인가요? 무슨 마네킹 연기하듯이 입만 빵긋대면서 상황에 맞지도 않은 톤으로 대사를 내뱉는데 정말 이분이 영화의 몰입감을 절대적으로 차감해 버립니다. 그나마 서영희 배우가 중심을 잡아 보지만 주인공이 그 모양인지라 혼자선 역부족인 듯 보이고요. 실패한 리메이크의 본보기가 될 만한 작품이었습니다. 아, 이 영화 그 정도인가요? 정말 아쉽네요. 그리고 창궐 보셨네요. 그나마 여곡성보다는 나았지만 역시나 망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영화였습니다. 그래도 초중반까지는 봐줄만 합니다. 액션 타격감도 괜찮고 유명 배우들 보는 맛도 있고 하지만 불친절한 인물 설명에 개연성은 애시당초 기대의 금물이긴 합니다. 악당인 장동건 배우가 어떤 사고를 당하면서 영화가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그 설정 하나가 영화를 쌈마이로 만들어 버리더군요. 다른 쓸모없는 장면 쳐내고 장동건이 왜 그렇게까지 권력에 집착하는지에 대한 과거 사연 하나만 삽입해 줬어도 좀 나았을 것 같은데 갑자기 좀비 왕으로 변해서 괴력을 발휘하는 모습은 정말 진범미하더군요. 개인적으로 장동건 배우 좋아하는 편인데 많이 아쉬웠습니다. 노력하는데 안 풀리는 배우. 아, 얼마 전에 그 제가 정말 재밌게 본 TV 드라마도 찍으셨잖아요. 갑자기 그 드라마 제목이 생각난다네요. 아, 아스달 연대기. 다른 분들은 다 욕했지만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아스달 연대기. 저는 이렇게 모험물, 환타지물 이런 걸 좋아해서. 그래서 이제 쫄딱 망했어요, 사실 그 영화가. 제작비만큼은 시청률이 안 나왔죠. 배우들도 굉장히 화려했는데. 그래서 속편을 예고하는 그 열린 결말로 1부가 마무리됐는데, 그래서 이제 2부가 나오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가, 아, 속편 준비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떴죠. 그런데 그 후에 장동건 씨 관련해서 기사가 떴죠. 아, 장동건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게다가 지금 또 코로나 사태라서, 아스달 연대기 속편을 정상적으로 찍을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계속 읽어보죠. 얻어걸린 흥행작 공전을 만든 감독의 차기작이라서 그리 기대는 안 했었지만 감독님이 영화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작품이었습니다. 그 정도인가요, 이거? 덧글로 엔딩 크레딧에 고 김주혁 배우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화에는 출연하지 않았는데 원래 공주에서 함께한 인연으로 창궐에 우정 출연할 예정이었다고 하네요. 오. 그러다 사고를 당해서 출연이 불가해졌고 김태우 배우가 대신 그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김주혁 배우 정말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무슨 영화 보셨나요? 11월 편 2부 녹음했고요. 여러분들 저희 블로그도 좀 많이 찾아주시고요. 저희 트위터도 있으니까요. 많이 찾아와 주시고 또 저희 블로그 쪽에서 그 월간 영화 리뷰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댓글로 리뷰를 남겨주시면 되죠. 그럼 이렇게 녹음을 하고요. 저희 방송은 팟빵에는 올리지 않고 쥐약과 파티, 아이튠즈, 구글의 팟캐스트 어플에도 올리고 있네요. 네, 아이튠즈로 청취하시는 분들 평가 좀 부탁드리고요. 네, 평가 좀 써주세요.
자, 유튜브도 있는데 유튜브로는 조금 늦게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편은 제가 정말 몇년 전부터 또 생각했던 영화가 있는데 그걸 녹음해야 될까? 아니면 무슨 영화 보셨나요? 방송편을 하나 더 해야 될까?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6월달이 호국 보훈의 달이잖아요. 6.25 전쟁이 있었던 그런. 그래서 관련한 영화 하나 다뤄볼까 생각 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다 마치면 기독 시리즈로 가겠습니다. 지금 바로 직전에 올렸던 12인의 성난 사람들 지금 청취율이 굉장히 낮은데 뭐 1957년작이니까 관심이 적은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청취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방송편 듣지 않으시더라도 그 영화는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에서 3,000원인가 그렇거든요. 정말 좋은 영화고요. 자, 여기서 전 마무리하고요. 그럼 다음 방송편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코로나가 계속 지금 번지고 있는데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